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또 은혜 받는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일곱 교회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이지만 교회로는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소아시아였고요.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일곱 교회를 선택을 하신 것은 일곱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인비주얼 철치와 비주얼 철치,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고요. 교회 건물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칭찬받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복이 흘러가 그 가정들도 인생들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 4대 교회였고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일곱 개 교회들 중에요 가장 칭찬받는 교회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요 주저없이 모든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꼽습니다.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받는 부분이 없이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 이름들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겠죠.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름을 가진 교회나 또 그렇지 않은 교회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그 작은 에덴이다라고 이름 불릴 정도로 아주 그 문화적으로도 번창한 화려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상업과 공업의 중심지 도시이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발달했죠. 그런데 AD 17년에 소아시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완전히 그 폭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폐허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얼마나 연약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에 칭찬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환경을 보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열악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
그런 것이 오히려 내가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을 보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귀할까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귀할까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은요, 끝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을 해주시는데 어떤 내용을 칭찬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칭찬의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야. 너희들 정말 열악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야. 너희들은 연약해.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충성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끝까지 내 말씀을, 내 말을 붙들고 순종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칭찬해 주실 때는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크기를 보면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없느냐 그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지 그 충성의 크기를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충성의 크기를 보겠다. 내가 너의 순종의 크기를 보겠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충성하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선택했다. 그럼 너희들을 스타팅으로 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도시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능력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열두 제자로 선택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열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까지의 복음이 전파되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연약하지만 충성하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사람도 큰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장소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작은 사람이 있어요, 큰 사람이 있어요. 작은 능력이 있어요, 큰 능력이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작아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장소가 없어요. 작은 도시가 없어요. 작은 나라, 작은 백성이 없는 겁니다. 작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내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은이 없고 금이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가 있는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근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야? 세상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EM 우리 유스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아마도 그 like 데이빗인가요? 다윗처럼인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아주 이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보면 커요. 자이언트예요. 가진 것이 많아요. 훌륭한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변변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리.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좀 주셔봐. 큰 능력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열어주시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이렇게 걱정이 없어봐. 내가 충성 하나 안 하나. 저 사람처럼 내가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셔봐. 그러면 나한테 있으면 나는 찬양하지. 우리 3부 찬양대 오늘 특성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도 정말 찬양 잘하잖아요. 그러한 실력을 나한테 주면 나도 하지.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음치인데 어떻게 해? 여러분 이거는 핑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크든지 작든지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중요한 사실은 작을 수 있어요. 좀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적은 건 적은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 주셔놓고 왜 자꾸만 요구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너의 능력이 작지만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말씀을 붙들고 너가 끝까지 충성하였구나. 그 충성에 주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내가 많이 가졌어요? 내가 많이 누려? 이게 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복은 내가 가지든지 가지지 않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은 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이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실까요?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요? 7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리고 8절에는요. 열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선물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해 주셨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이라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든지요 이것을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요 좀 간증을 하겠는데 목회를 할 때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몬트리올에 가면은요 몬트리올 다운타운 근교에 가네사택계라고 하는 원주민 마을이 있습니다. 원주민은 리저브예요. 근데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저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테리토리라는 말을 씁니다. 테리토리라는 말은 지금 이 국가 원주민 마을에서도 이 국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큰 원주민 마을은 테리토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가네사택계는 테리토리예요.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원주민 보호 구역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족속이 있어요. 그 민족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모학이라든지 알곤퀸이라든지 크리 족속이라든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족속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원주민 족속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모학 쪽을 뽑습니다. 모학 굉장히 용맹스럽습니다. 정부군하고 전쟁을 할 정도로예요. 그래서 이 퀘벡에 있는 이 모학 족속들은요, 또 미국에도 모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모학이 있거든 있든지 이 캐나다에 모학이 있든지 이들은 같은 네이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사업도 같이 하고 굉장히 큰 규모로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군과 전쟁을 벌일 정도로 굉장히 용맹스러워요. 지금도 이 웹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요, 캐나다 정부군하고 전쟁을 한 민족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학족이에요. 근데 그 모학족속들 가운데 그 원주 이 몬트리올에서는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가네사타계 그 지역이 굉장히 또 용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몬트리올에서 여러 교회들이 그 마을에 전도를 하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이 잘 열리질 않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자존심도 있어요. 자존심이 있고 모학족이라고는 자존심이 있고요. 재정적인 능력도 상당합니다. 거의 추장은요, 거의 한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의 문이 잘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열어주셨는데 매주 매월 매년 7월 달에 한 주를 정해가지고 원주민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선교를 할 때에 약 한 80명 정도가 모여서 원주민 선교를 합니다. 한 세네 군데의 원주민 마을에 한 20명 정도씩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몬트리올 감리교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요, 나중에 킹스턴에서도 참여하고 또 한 대여섯 교회가 참여를 합니다. 토론토, 런던, 또 키치너 이런 데서 참여를 해가지고 한 80여 명의 원주민 단기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하고 마을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한 6주 정도, 3개월 정도, 6주에서 3개월 정도 미리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각 교회에 뿌리면 똑같은 훈련 교재를 가지고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교회 감리교회 모여가지고 문치료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집중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집중훈련을 할 때는요, 얼마나 굉장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리는 듯한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원주민 마을로 흩어져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와고시크라고 하는 10년 이상 선교한 곳인데 거기에 추장이 바뀌었어요. 전통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래, 들어오지 말래는 거예요. 아, 불사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20명을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20명을 다른 마을로 보내게 되면 거기에 너무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배치된 단기 선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요, 야, 그 열리지 않았던 그 가나사타께 그 마을에 한번 들어가 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예약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뭔가 예약을 하고 만나야 되고 그렇게 사인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 근처 오카라고 하는 곳에 컨비니언스를 운영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 내외를 통해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하루 만에 거기에 추장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루 만에 그리고 거기에서 숙식할 수 있는 장소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느끼게 된 거죠. 그 마을에 한번 가봐, 그 마을에 한번 가서 사람들을 만나봐.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 그 보호구역 안에 조에나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려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에이션들이 왔으니까는 거기 주인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왔느냐, 그냥 이러이러한 이유를 얘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요, 그분도 몇 년 전에 이 마을의 젊은이들이 마약에 어딕션 되고요 또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잔뜩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레스토랑을 개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웰컴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레스토랑을 너희들이 예배 장소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단기 선교 올 때에 우리가 영어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곳을 사용해도 되고 야드에서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요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나중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그 장소에서 예배 처소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엘더 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BBS 하고요.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청년들하고 또 찬양팀하고 주방 봉사팀하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요. 선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모학 마을에서 온 사람이 우리 전도팀을 만나 가지고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마을 그 이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손주들까지 우리 몬트리올에 와가지고 매주 와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요 작은 능력이지만은 충성하니까 사역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데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교회의 사역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의 가정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으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가정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요 사역을 그 교회 가정도 하나님께서 같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간증을 하면요 그 원주민 선교팀의 팀장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정말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다 참여하고 훈련이라는 훈련은 다 참여하고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이 몬트리올에 왔는데 어쩌면 고아처럼 좀 찬하고 어려운 청년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은 영주권을 받는 거였어요. 영주권을 받는 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받도록 열어주시니까는 정말 그 당시에는 받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술학교 다니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기술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기술학교 그 클래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주권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주권을 주셨어.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영주권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영주권 받을 거야. 그 청년들도 데려오고 아저씨도 데려오고 아줌마도 데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교회 다니면 영주권 주나?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거 영주권 안 받으면 어떻게 해.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요. 체험했으니까.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무슨 번영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영혼구원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선교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나중에 취업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한 번은 좋은 차를 구입한 거예요. 이거 웬 차냐? 전도하려고요. 그래서 그걸로 라이드도 하고요. 새벽 예배도 라이드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혼구원. 전 너무 아주 기특해서 또 아주 은혜받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자주 이렇게 식사도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면은 전도에 대해서 영혼구원에 대해서 그 열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단기 선교에 가면 아프리카 선교라든지 하이티 선교라든지 선교하면은 남모르게 그 선교비 그 많은 선교비도 대주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해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런 상황 가운데 너 얼마나 신실하게 작은 능력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는가 작은 능력 가운데 너가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의 교회들이요 상황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 연약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이 땅의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은 그 능력이 크신 주님을 붙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캐나다 이제 그 이민 오려고 하는데 이 몬트리올은 불어만 조금 하면 그 이민 저기 영주권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렇게 이제 들은 거예요. 그 이민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몬트리올로 오기로 한 겁니다. 몬트리올에 가면 어느 교회를 다닐까? 뭐 웹사이트도 이렇게 찾아보고 뭐 유튜브로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몬트리올에 가면 감리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몬트리올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0 넘어가지고 영어도 아니고
다른 외국어 불어를 하나 더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불어 점수의 커트라인 기준이 C-였으면 그다음에 한 1, 2년 지나면은 뭐 C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B-가 되고 뭐 B2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B1인가 B2. 이런 점수를 받아야지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하고 다른 타주로 이주하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녀들 데리고 와서 뭐 2년, 3년 공부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미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도 있지만요. 영주권 문제라든지 이 비즈니스 문제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이분 정말 신실하게 충성하게 충성하면서 섬기는데 영주권 점수가 자꾸만 올라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요. 저절로 막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충성하는데 영주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되든지. 하나님 뭐 정말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일할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은 하루가 다르게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영주권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계속해서 타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요 수요일날 수요예배 마치고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 영주권 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영주권 받았어요 아주 속삭이듯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영주권 받게 되었어요. 그때 모든 그 문들이 다 닫힌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상황은 다 닫혔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받았어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영주권 이미 받은 사람은 이거, 이 기쁨을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는 영주권은 그래도 비교적 좀 쉽게 받기도 했잖아요. 정말 이분이 아주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고요. 더 열심히 지금 충성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이 남편으로 하여금 시험도 많이 당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면은 뱅크럽 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이 가득가득 차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었고요. 새벽마다 중보기도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그럼 축복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어주시는 복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기업에도 그 복이 흘러오겠구나. 여러분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열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 주셔도 큰 것 주셔도 상관없이 내가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었는데 너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듯이 너가 작은 능력이라도 정말 끝까지 충성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충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 8절 말씀 보시면요 정말 기분 좋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열면 능히 닫을 자가 없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 보따리가 뭐냐면 회복의 선물 보따리예요. 9절 보시겠어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무슨 회복을 시켜 주시냐면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빈곤층이에요. 어찌 보면 좀 노예계층 같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열세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조롱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 유대인들도 같이 와서 조롱하기도 하고요.
야, 너희들 신분 주제에 무슨 교회를 다니냐? 너희들 그 신분 주제에 무슨 너희들이 가진 거 있다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느냐? 조롱을 하고요. 특히 핍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당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만약에 그것을 논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놓게 된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얻을 것은 어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자존심 없는 줄 아나? 그러면서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한 가지 포기하면 잃어버린 거 다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밟힐 때 내가 밟힘을 당하고, 수모를 줄 때 수모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때 줄 때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거기 9절의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역전시켜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 9절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이 오해하고 비박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그 9절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절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안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 당신이 이래서 예수님을 믿었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거군요.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게. 이런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날은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날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3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너가 내 말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네 번째 선물이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성전 기둥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둥은 아무리 비보람이 몰아치고요, 폭풍이 몰아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지붕은 날아가고 벽은 무너지고 금이 가고 무너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둥은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꼭 사라질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 왜? 너는 성전의 기둥이야. 기둥 삼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집안의 기둥을 보세요. 기둥은 변치 않습니다. 기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묵묵하게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구들 보시면요, 침대 같은 거 낡으면 내보내고 새로운 것이, 새 침대가 들어와요. 식탁도 마찬가지예요. 낡으면 보내요, 새로운 것이 들어갑니다. 테이블 망가지면 내보내요, 새로운 것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만요, 이 기둥은 끝까지 남는 겁니다. 기둥은 요동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이 소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일곱 교회의 그 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요, 이 기둥 다 흔적만 있는 것 같은데 기둥이 남아 있어요. 기둥은 끝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을 잘못 세우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요, 폭풍이 지나가면은요, 지진이 나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기둥이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너희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은 12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내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사인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사인하면요, 피카소가 사인하면요, 이 그림은 엄청난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전 기둥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그까지 열어주시면은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어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이 주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나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겠다. 너는 made in Jesus Christ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의 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이라고 요동치지 마. 흔들리지 마. 내가 너를 기둥 삼아 주실 거야. 삼아 줄 거야. 끝까지 이기게 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요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